자,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내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함께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제가 새벽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같이 좀 은혜가 돼서 좀 나누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더해야 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고 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아, 부활을 믿는 거야. 나 부활하리라. 나 부활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부활과 함께 주님이 영원한 천국,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 역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에 그 믿음에 더하여, 플러스에서 더하여야 할 믿음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히 부담스럽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일단 보세요. 예수께서 오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죄짓는 사람, 악인들, 일반 유대인들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데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아, 난 잘한다고 잘하는데, 잘한다고 잘하는데 실족하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 좀 코가 이상해 보였어. 너 코가 왜 그래? 그냥 한 말인데 그때 막 상대가 실족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요. 선한 자도 없고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믿을 대상이 아니야. 사람, 우리의 믿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줘야 돼. 안 지나서나 사랑해줘야 돼.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또 죄를 짓고 자빠져도 사랑해줘야 돼.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 예수님도 인정했어. 근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렇게 하면 화가 된다. 이것은 뭐예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면 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포용하고 용서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거야. 상대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게 할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용서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뭐예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남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너 그냥 목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다 나아. 너 지옥 가. 그러니까 뭐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3절부터 용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굴이 막 이렇게 질려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5절에 사도들이 죽게 여쭤대.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아이고, 안 그래도 베드로랑 싸웠어. 요한이. 그리고 또 유다랑 한판 붙었어. 마태가. 막 그리고 또 열심 당원들이 뭐 으쌰 으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 믿을 게 없대. 그니 그 세계는 쉽지 않아. 그렇게 믿어버리면 실족하는 거야. 사람은 그냥 사랑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열심 당원들 나름 막 그 유대 민족의 해방과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제자들 중에 걔네들하고 또 온건파가 붙은 거지.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지들이 지들 꼬라지를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연전맷돌 달고 목에 들어가야 되겠다. 벌써 바다로 연전맷돌 달아야 되겠네. 어머 어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제히 그 누구도 빼는 사람 없이 죽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믿음을 도와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을 더하소서. 더하여야 할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누구든지 기대해주는 믿음을 더해야 돼. 2000년 전 예수님은요 누구를 만나든 그를 기대해줬어. 그가 너 뭐하다 왔냐? 어떻게 살았냐? 그래? 너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서 네가 오늘 나에게 물을 달라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은 수가서 오물가인을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친구 안 해주고 쟤랑 친구하면 같이 왕따 되니까 다 외면했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을 리스펙트 기대해 줬단 말이에요. 안진백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계속 기대했어.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예수가 유대를 해방하고 자기네들이 한자리 차지하고 나중에 유명해지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자기네들에게 찾아오는 필립 같은 경우 봐봐요. 조그만 애가 도시락 하나 갖고 오니까 야 너네 엄마 돈 없냐? 이거 너 네 도시락 야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근데 에이 예수님 이거 하나 왔는데 주님만 드세요 뭐.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해. 그 어린 도시락을 보고 누가 기대해. 근데 예수님은 탁 받아서 아무 말 안 해. 에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아마 오늘날 목회자들 같았으면 다 내놓으세요. 주님이다 하십니다. 자 주머니 털어. 막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순전하게 내놓은 그 아이의 도시, 애기 도시다. 무슨 어떤 사람은 그게 고등어니 뭐 그 맥이니 뭐 아니면 무슨 뭐 병어니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냥 꽁치만한 조그만 생선 두 마리, 애기 도시락이 뭐 있겠어요? 그 가난한 애들이 꽁치 두 마리하고 조그만 보리떡 다섯 개인데 그거. 그리고 애들이 더 많이 먹는 거 알죠? 어른보다. 그러니까 그걸 봐도 얼마나 미천하고 비약한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아무렇지 않게 그 조그만 꽁치도 나눠줘라. 아무렇지 않게. 이게 주님은요 항상 기대. 우리가 작은 일. 그 과부가 그 두 랩돈을 헌금한 거 사실 우리는 큰 황금을 헌금한 게 더 좋은데 그거 딱고 기대 하, 모든 것을 드렸다. 아니 기대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 죄인을 만나든 뭐하든 가늠한 여인에게도 기대하시고 소경도 기대하시고 다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기에 기대하는 믿음을 더해야 돼. 보세요 4절 봐봐. 아주 그냥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괴롭죠. 제 주변에 좀 있어요.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져. 여러분 하루 24시간 자는 시간 6시간 뭐 9시간 빼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있을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그 하루 동안 뭘 실수했어. 잘해라. 네. 근데 또 실수해. 야 아까 얘기했지 잘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 그러게 그 똑같은 똥을 하루에 일곱 번이나 이렇게 죄를 지면은요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나중에 한 네다섯 번쯤 되면 속으로 얘가 지금 날 놀리나? 왜 그러네. 제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때로 화도 내면서 막 지적을 하고 해도요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 귀를 막았든가 아니면 센스가 없든가 답이 없어. 그럼 내려놓게 되잖아.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게 되잖아. 근데 성경이 뭐래요?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 그러니까 실수 정도가 아니라 죄죠, 죄를 일곱 번이라도 돈을 훔쳐갔어. 야, 그거 가지고 가면 하고 점심 먹고 또 훔쳐가. 너 간식 먹고 또 훔쳐가. 그 용서할 수 있겠어요? 고소하지? 근데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또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일곱 번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건 구제 불능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겠지. 근데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또 죄를 짓는 거야. 진짜 회개했으면 죄 안 짓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죄의 장아찌가 돼서 맨날 실수하고 넘어져.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너 크리스천아 어떡하라?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고 정죄하지 말고 기대하라.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순간 회개했다면 너는 반드시 거기에 기대의 축복의 물을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 그래 용서했어. 용서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용서를 뛰어넘어 정말 용서를 억셉트하면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 기대해줘. 다시는 얘는 이렇게 잘할 거야, 이렇게 성장할 거야, 이렇게 바뀔 거야. 물론 저도요, 지금 14년 목회하면서요, 안 되는 사람을 몇 명 봐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왜 칼빈이 구원 예정서를 만들었는지를 알겠어. 안 바뀌어. 정말 안 바뀌어. 그래도 뭐예요? 용서하라, 기대하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더워서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겠죠? 안 돼. 근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도행전도 해. 제자들이, 사도들이 해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기대해. 다 기대해주고 그 기대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부흥해. 바울의 편지 봐봐요. 다 기대해주잖아. 그 교회, 고린도 교회 막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계속 임파워링, 기대를 막 부어주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속도보다 기대해 준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돼요? 기대로 올라오지 않겠어요? 네, 기대 찬양만 부르지 말고 정말 기대해 줘야 돼.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 이 공동체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감히 그분과 같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겠지? 근데 나는 싫지? 동원아도 그렇게 하기 싫지? 알아. 그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 이렇게 하셨겠지? 그래. 주야 도우소서. 주야 믿음을 도와소서. 제자들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가보는 거야. 따라가보는 거야. 그냥 억지로 매달려 가보는 거야.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삼일, 사일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섭게 습관이 들어버려. 그래서 기대하게 돼. 제가 그런, 그거 제가 자꾸 기대해 주는 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가망서 없는데도 할 수 있다 했더니 목사님 바람 좀 넣지 말래. 내가 무슨 뭐 펌프야? 바람을 넣게? 기대잖아, 기대. 그러니까 내가 기대해 주는 것을 바람 넣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야?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어버린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6천년 전부터, 뭐 길게 보면 6천년, 짧게 보면 4천년인데 그때부터 인류의 죄, 아담,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봅시다. 쭉 짓는 그 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를 내려놨어봐. 그냥 홍수로 그냥 다 끝장내버리셨어. 그리고 한참 기독교 초창기 부흥할 때 확 재림하셔서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겠지.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기대하시는 거야. 무너지고 타락하고 배교하고 폐역한 이 세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대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야. 이거를 담는, 쉽지 않아요? 저도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돼. 이것이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 더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대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또 못된 애들 있어. 야, 너는 내가 봤을 때 구제불능이고 넌 아닌데 기대하라고 했으니까 기대해 볼게. 그러지 말고 진실한 마음 기대해주고 기대로 기도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둘째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잘 아는 믿음을 더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믿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만 그 믿음 때문에 더하여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봐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거나 우리가 실족시키는 일들이 참 많다. 교회 안에, 지체 안에.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는데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뭐가 전제되어야 돼?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경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많아. 신앙에 대해서, 심지어 목사님에게까지 목회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해. 근데 그것이 말씀을 잘 알아서 믿음에 말씀을 더하여, 말씀의 지식을 더하여 옳고 그름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면 따르겠어. 그래서 저도요,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고견을 들을 때는 경륜과 경험이 있고 인품이 있고 말씀을 잘하는 분이 하는 말들 잘 새겨들어. 그러나 뭐 지나간 아저씨들이 교회가 요즘에 그럼 되겠어 뻑뻑뻑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내가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 그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즘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도 그들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견과 그들의 이익과 세상의 조류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요즘에 뉴욕타임즈에도 내로남불이 실렸어.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그렇겠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없는 거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한 프린시플, 원칙이 없이 자기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 이게 달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희가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활, 공동체 신앙 안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뭔가를 경고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말할 때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말할 때는,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할 때는 먼저 세상의 조류와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더하여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이 죄야. 그래서 경고할 때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야. 회개는요, 그때그때 다른 기준으로 할 수 없어. 회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정권에서의 회개와 B라는 정권에서의 회개가 다를 수 있는 거야. 기준이 다르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회개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무슨 창조부터, 창조시대부터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까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 그 말씀의 기준을 잘 알아서 아 이건 죄구나.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경고할 때 마음에 안 들어. 시대적 상황이 아니야. 요즘에 특별히 막 소수인권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닌 것 같아. 난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 목사님. 나한테 반론을 제기한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권 그거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걔네들의 소수인권인데 막 되게 많아요. 반론. 난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았어. 아니 성경의 가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그래도요 목사님 시대가 변했고요. 요즘에 여성 인권이 제가 페미니즘 얘기했죠. 그 프랑스 문화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안 좋은 그 세계 사상이 페미니즘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우고 와서 그 목사님 이게 아니고 물론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말이죠 막 이러면서 이래. 그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회개가 안 일어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무너져. 성경에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저 역시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이야기하는 또 세상은 그래. 크리스찬들이 동성애자들을 너무 미워해.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기독교는요 동성애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 행위를 정지하고 그 행위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사랑하고 변화시켜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 크리스찬들도 잘못, 우리가 동성애자들 다 미워한대. 아니야. 동성애자들도 예수를 알고 변화돼야 돼. 죄인이야 똑같이. 동성애 그 행위지. 그래서 그걸 반대했더니 반대하면 안 된대. 그러면 그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역차별이잖아. 만약에 반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못해. 토론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거야. 반대하면 안 되니까 반대 이론이 있고 찬성 이론이 있으니까 토론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지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통과되면 반대에 대해서 토론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그거 자체가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별이야. 우리에게 반대할 권리를 뺏어가는 건데 그걸 몰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도 우리를 욕하기를, 아니 어떻게 동성애자를 저렇게 차별해? 아니야,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의 행위와 그 문화와 그 문화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악을 싫어하고 그 행위를 없애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교정과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차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보세요. 주님은 다 사랑하시지.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동성애적인 사고나 생각의 사상들을 같이 따라가지 말라. 교회도 다, 저기 뭐 학교도 다 가고 직장도 가고 뭐 이렇게 사업도 하면서 만나잖아.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서 같이 살지. 그러나 그들과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가치와 이념과 사상과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씀이야. 이건 뭐예요? 너희는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걸로 이게 죄라는 것을 경고해 줄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 성경만이 죄가 뭔지를 알아. 세상은 그때그때 달라서 그때는 이게 죄인데 저때는 저게 죄 이러면 회개한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란이고 구원이 없어.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밝히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게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알잖아 말씀하니까 그게 죄냐, 그럼 가서 경고해야 돼. 이게 죄야. 경고 삥삥 사이렌 울리는 거죠. 왜?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얘가 딱 듣고 어머 나 몰랐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용서해주라. 사실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기준, 그것이 죄인지 분명히 가르쳐줄 수 있는 기준인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아는 믿음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벌써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제 주일 설교 이런 걸 보면 다 이어져요. 설교가 쭉 이어지게 그 메시지가, 그렇게 해서 머리가 빠져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우리는 말씀의 근간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알고 그 옳고 그름을 알기에 경고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기에 세상으로 알아가면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제자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되돌아가는 믿음을 더해야 돼. 제발 좀 돌아와.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돌아오세요. 지금 그 빈자리들을 향해서 빈자리를 한번 보고 돌아올지어다. 거기 앉았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와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도전해서 막 세상에서 달려나가 토끼처럼 열심히 뛰어 막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열매도 얻고 부도 얻고 성공도 하는 것 같아 막.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혹은 우리가 실족당하는 일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아니 제가 어제 누구랑 삼겹살을 먹었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간만에 좋은 옷을 입고 갔는데 삼겹살 집에 갔다가 나왔는데 연기도 별로 안 났는데 옷이 이상한 냄새가 나. 개들이 막 짖고. 봤더니 옷에 고기 냄새가 다 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의 냄새와 죄의 향기와 이게 묻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준이 흔들려. 영성이 떨어지고 또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쏠려버려.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 산다고 사는데 11조가 아깝고, 잘 산다고 사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 먹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난 금요일만 지켜야지. 난 수요일만 지켜야지. 할 수 있는데, 다 지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변질되고 돌연변이화되고 있는 걸 몰라.
그러다 가끔 예배 때 은혜를 딱 받으면 알잖아. 옆 사람 보세요. 알지? 속이지 마. 알아. 어, 이거 아닌데. 알아. 또 가끔 이렇게 헌금 제목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아, 아는구나. 이렇게 느껴. 알아. 그럼 그때뿐이야 또. 되돌아오지를 않아. 다시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야 돼.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말씀에게로 되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 믿음을 둬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미션이다 하고 계속 달려서 안 와. 보니까 삐뚤어져서 절로 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있다고 아 가는데 보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가는 거야.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돼. 예수님, 성령님. 이걸 돌아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항상 영적으로 충전되는 몸된 교회 안에 뿌리 박을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7번은 완전수인데 7번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많은 시간을 상징하고 많은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열매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넘어짐과 죄악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 이 돌아오는 거, 삶의 바쁨과 열심 속에서 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거. 즉 우리는 되돌아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다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늘 회개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딱 벌써 알죠? 죄송합니다. 벌써 알아. 그러지 않아요? 눈만 감고 주여 돈 주세요. 막 일어나 바로. 벌써 알아. 그 자리에 어쨌든 예배당에 오면 기도시키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도 안 나오고 막 텁텁하고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막 있어. 기도도 안 나. 주여도 안 나. 민망. 괜히 주여 하면 지가 놀라. 아이고, 막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기도가 안 끝나니까 아직 눈 감고 아이고 주여 주여 하다 보면 갑자기 하면서 아, 그래 이거 아닌데. 알아. 그게 돌아오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거기서 또 회개하는 거죠.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저도 단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회개 기도하고 올라와요. 위에서 회개 기도하고. 왜냐면 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하사.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송영을 이동훈 목사라는 분이 지었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왜 지었냐면, 어느 날 이렇게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목회, 이제 설교,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힘든 거야. 여러 가지로 막 힘든 거야. 근데 주일날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답답하고 껄끄러워. 이게 뭔가 씻겨져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한 개 갑자기 감동을 줘서 5분 만에 작곡했어. 거룩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이 신, 그러니까 그 찬양 고백으로 예배의 회중에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의 별로 씻겨진 채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이 놀라운 찬양을 홍주영 보고 녹음 좀 하는데 죽어도 안 해가지고 내가 우리 저기 시켜야 되겠어. 우리 효주 시켜야 되겠어. 효주 자매님이 녹음하세요. 이거 올릴 거니까 유튜브에.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에 송영으로 다 쓰게. 저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곡이야. 또 내가 써놓고 이러니까 또 돌아가지. 회개. 이게 돌아가는 거야. 다시 돌아. 용서하소서. 이렇게 회개. 그래서 되돌아가는 믿음을 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가끔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으로 돌아가. 또 옛날에 내가 교회 산 게 얼마나 큰데 섭섭한 마음, 섭섭한 바치로 돌아가. 돌짝바치지. 여러분 우리는요 벌어지는 삶의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돼.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막 혼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회개하고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걔 데리고 와봐. 걔 데리고 와. 너 도대체 목사한테 무슨 말 했냐 너?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죄의 불꽃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러면 아무리 가르쳐주고 타일러주고 은혜 받게 하려고 해도 지 스스로가 지옥불에 갖다 인문학적인 용어로 꼬라박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야. 불쏘시개가. 그럼 그냥 다 내 탓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잖아. 죽었으면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막 아 진짜 열받네. 가만있어. 내려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아, 내가 죄 짓는 놈이구나. 매일매일 일곱 번 돌아가야 되는 거, 십자가 밑으로 예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돌아가는 믿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믿음, 거기로 돌아가서 주님에게 용서함을 다시 받고 그 용서함의 은혜의 감격 속에 다시 일어나 누구든지 또 기대해주고 말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싸워나가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십자가 밑으로 들어와서 주야! 은혜 받고 보혈로 그냥 샤워하고 또 나와서 기대해주고 나는 너를 기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널 기대한다 막 그러면서 기대하고 옳고 그름을 말씀으로 분별하다가 또 얻어 터지고 깨지면 또 십자가 밑에 가서 주야! 또 얘기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작은 것이라도 듣는 그 말씀 하나하나, 그때그때 주는 은혜 하나, 그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정말 그 말씀을 품으면 너희가 어느 순간 크게 자라나서 많은 영혼들이 깃드는,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겨자씨는 믿음을 상징하고 겨자씨의 큰 나무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라, 돌아와라,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지, 믿음이 있지. 근데 그 믿음에 더하여서 옆 사람하고 잠깐 쳐다보세요. 기대해주고, 그렇죠? 항상 기대해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 뉴스 보고 이건 잘못했어, 잘못했어 막 그게 아니라 아우 저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너무나 많이 욕을 먹어가지고요.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쨌든. 근데 그 옳고 그름의 미디어가 아니라 말씀의 옳고 그름으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말씀의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의 안경을 딱 끼고, 이게 제가 이걸 쓴 게 이게 블루라이트 필터를 하나, 그 렌즈란 말이에요. 너무 편한 거야. 진짜. 예, 조명에 모니터에 그랬는데. 너무 편한 거야. 딴 것은 막 눈이 아픈데. 근데 그것처럼 말씀의 필터를 딱 끼면 위험이 안 돼. 그리고 세상을 쫙 보게 돼. 쫙 보게 되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뭐라도 분명한 진리가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 일사각오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거는 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을 다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잠깐 교만해지거나 넘어지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추억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 선순환, 복음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회개의 선순환,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이 선순환, 이 선순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자꾸 내가 자존심으로 되돌아가고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원흉에게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악한 생각을 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항상 십자가로 되돌아가는 내 신앙 되게 하소서. 거기서 은혜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되 누구든지 기대해 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 학교들 맨날 기대하고 우리 교회 막 여러분 알죠? 제가 얼마나 기대하는지. 우리 이 다음 세대들 누가 그래? 아유 목사 하는 거 하나도 없어서 말로만 맨날 그런다고.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우리 아이들 열방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자꾸 말하는 게 뭐야? 기대해주는 거야. 기대 믿음으로 기대해주고 또 말씀을 잘하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말씀으로 경고해주는 거죠.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주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믿음에 더해야 될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삶을 살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이기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공
그 믿음을 가지고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믿음에 더해야 될 세 가지 믿음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은 그의 나라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대해주고 중보해주며, 우리가 가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바뀌지 않는 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기대해주고 그들을 기다려주며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와 같이 먼저는 성도들을, 또 가족들을, 이웃들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는 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너무나 분쟁과 다툼의 이야기들, 주제들이 많습니다.